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응? 왜 이렇게 인간고력이 많어? 인간고력이 많어? 응? 어쨌든 신랑하고도, 아이고, 가슴 아프다 그래. 지금 여기가 찢어질처럼 가슴 아파. 응? 이거 휴지 여기 있어. 아이고, 아이고, 내 손이 안 된다. 휴지 거기 있어. 있어. 닦어. 그래서 어째 이게 나이는 젊은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인간고력이 많어? 응? 아주 진짜 어쨌든 죽고 싶어 본인이. 응? 신랑도 그렇고 신랑복도 없고. 응? 본인은 나 같은 끼가 좀 있어서 응? 신랑복 없어. 응? 일부 정서 못해. 그리고 다 본인의 이제 시집가잖아? 그럼 다 적이야. 신랑도 적, 시어머니도 적, 다 적이야. 그치? 지금 막 갈등하지 지금? 아니요, 이혼했어. 그러니까 이혼했어. 아휴, 일본 정도 못한다니까. 다 적이야. 시집가면 다 적이야. 응? 언제 이혼했어? 저리한 지는 2년. 저리한 지는 2년 됐어? 네. 지금 사귀는 남자 없어? 네. 혼자야? 애기 키우고 있어요. 애기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힘들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그렇다. 어? 혼자 살기 지금 힘들어 본인이. 그지? 아우 저 눈물 어떡할 거야. 저 눈물 쏟아지는 눈물을 어떡할 거야.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 겉에서는 사람들 보기는 허허 오는데 속은 썩어라 뭉들어져. 지금 본인이 되는 일이 없어. 그지? 사방팔방으로 막힌 거 되는 일이 없고 어디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해 본인이. 응? 누가 본인 누가 시집가서 애기 있다는 소리 하고 있어? 애기가 비싸? 다섯 살. 일주일 똑같다. 하긴 언 서른 지금 개띠니까 뭐 일찍 간 거는 아니지 사실은. 그치? 근데 얼굴만 지금 애때가 보이는 것 뿐이야. 아휴, 애를 누가 봐? 그 전에는 제 시댁에 두고 왔다가 이번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애 너무너무 저기에서? 네, 데려가라고 했고 제가 이제 키우고 살려. 힘들 텐데. 그래도 애 질자고 사니까 그래도 그만하기도 괜찮은 거지. 본인이 힘은 들어도 다섯 살이면 그래도 오르적고 적겠겠네. 유치원 보낼 거 아니야. 네. 원래 본인 사주가 어? 몰라 지금 나이 내가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개띠로만 알고 있고 생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근데 본인은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 팔자야. 그건 알지? 만나는 것마다 다 현찮은 거. 응? 그렇다고 우리네가 떡 무당대란 소리도 못하고 아직 때가 좀 안 들리겠어. 근데 전 보는 사람마다 뭐 다 무당대라면 진짜 아닌 말로 여기 무당 판대게? 무당 학교대게? 그지?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본인은 아직 좀 때는 덜 됐어. 근데 인간고력에 자꾸 걷는 것 뿐이야 본인이. 인간고력을 걷고 올해 그래도 마음고생 몸고생 다 이렇게 했어도 내년부터는 좀 괜찮다 그래. 응? 지금 본인이 좀 답답해. 꿈자리가 뒤숭하고 좀 답답한 건 있을 거야 아마. 그래도 올해 이기고 넘어가야지만 내년부터 그래도 그만해. 그래도 내년에는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 응? 안쓰러워 죽겠어. 안쓰러워 죽고 딱해 죽겠어. 지금 너 보면 가슴이 여기 억장이 무너져서 아휴 어떻게 한숨만 나와. 신랑 먼저 저기 하고 시집살이 아주 신랑하고 그냥 패 잡아 죽이고 싶어 그냥. 응? 그래도 다행히로 그래도 찢었으니까 다행이야. 그지? 그 고통을 어떻게 갖고 살았어.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점을 보면 언니 보고 이거 이길 가란 소리 나올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가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런 기운이 있다. 많지는 않아. 많은 것 같으면, 말만 터진 것 같으면 제가 가자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얘기하고 열심히 살아. 응? 그리고 답답하면 가끔씩 나한테 전화를 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답변을 해줄게. 근데 여기저기 점도 보러 가지 마라. 본인은 100%이길 가란 소리에. 현장에서 보살도 만나면 또. 자꾸 터고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계속 회사에만 있다가 지금 나와서 이제 여기 데리고 오면서 오픈을 했는데 지금 시기도 그렇고 잘. 지금 시국이 그래. 아니 근데 가면은 다 터고사 터 하라고? 안 좋다고 터고사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어디서 장사하는데? 지금 백석동. 백습도? 본인은 사람을 다뤄야 되거든? 지금은 혼자 하고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야 된다. 장사로 때우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말은. 혼자 장사하고 있으면 그 터에,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있어. 터고사 지내라면 무조건 이거는 선생님들 가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 그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본인이 막걸리라도 마음이 달 때, 마음이 달때 막걸리라도 따라놓고, 응? 그리고 좀뭐 가끔씩 좀 기운이 안 좋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기운이 안 좋은 거는 아닌데. 그 터에. 그렇게 기운, 내가 봤을 땐 기운, 그렇게 기운이 안 좋은 건 아니야. 그렇게 뭐가 할까? 이렇게 터에 만약에 좀안 좋고 세잖아? 그럼 벌써 이제 몸으로 느끼거든? 근데 언니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무해무득해. 그리고 지금 시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좋잖아. 안 좋은데 지금 언니 고사 터 지낼 고사 지낼 돈이 있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없어 본인. 애기하고 갱신 먹고 살아 지금 가계비 내고 그지? 근데 뭐 갖고 고사 지낼 건데? 응? 가는 데마다 제가 뭐 풀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생일이 며칠이야? 윤 4월 22일 윤 4월 22일? 풀어도 내년에 풀어. 올 정월 달에 11달 지나가면. 근데 올해만 이렇게 힘든 거야. 올해만 지금 코로나하고 사람들 이렇게 적은 거지. 본인은 그렇게 그다지 앞에 적은 건 없어. 단 내가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픈 거야. 어? 본인은 쉽게 얘기면 내 먹을 거를 내가 찾으러 댕겨야 돼. 본인은 내 먹을 거를 스스로 내가 찾아야 돼. 누가 도움을 주지를 않아. 본인은 그거 부모 형제 있어도 옆에서 그다지 도움은 안 돼. 그지?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돈 찾을 거 먹을 거는 본인이 찾아야 돼. 언니는 돋불이야. 돋불이기 때문에 언니가 스스로 찾아야 되고 언니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 응? 본인은 처방복도 없고 부모 덕도 없어. 어렸을 때부터 혼자 많이 했었네. 응?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니까 애기까지 그러니까. 애기가 5살이면 좀 잔나비띠야. 그지? 네. 애기 조심시켜. 애기도 아플 수가 있어. 본인 해준 애기가 전부야. 그지? 딸? 아들. 아들? 미안한 말이지만, 왜 데리고 왔어? 데리고 가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했어? 지가 장가 가려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지. 시댁에서. 그러니까, 지네를 키우고 감당하기 힘드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지? 그 외에 다른
그 전처의 자식도 있었거든요. 그 자식도 그 엄마한테 보내고 이제 제 애기도 저한테 보내고. 그걸 다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갔어? 알고 이거 간 거야? 알았는데 그때는 그냥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홈커플 씌웠으니까 가깝지. 착한 사람이자고 홈커플 씌웠으니까 갔겠지. 그지? 아주 못된 놈인데. 아니, 여자만 보면 날랑거리는. 그지? 그 사람은 사람을 두 얼굴을 갖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 신화랑 시어머니랑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고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막마부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 등살에 못 살아. 잘 나온겨. 그냥 내 인생에 한번 그냥 저기했다고 쳐. 인생 공부했다고 쳐.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온 게 어리야. 제가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건데, 빚을 얻어가지고. 언제 오픈했어? 4월 1일이요. 4월 1일? 네, 이번 4월 1일이면 4월 되면 얼마 안 됐네?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제 회사,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제 가게 하려고.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좀더 있다 지울었어. 원래 시드 쪽으로 가서 다시 합쳐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뻐그러지고 이제 제가 이쪽에다가 하면서 제가 애기 혼자 키우기로 하고. 그거로 뒤로 쳐다보지도 말어. 응? 근데 애기가 자꾸 아빠를 찾아가지고 연애 끊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언니는 거기에 또 들어가면 언니 또 힘들어져. 아무리 애기가 아빠를 찾아도 끊어야 돼. 내가 봤을 땐 끊어야 하고 나와. 언니는 거기 들어가면 또 힘들어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 힘들어져. 그래서 원래 거기 가서 가게 하면서 다시 합치려고 했다가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신랑 몇 살이었어? 한살 많았어요. 한 살? 닭. 닭띠? 개띠하고 닭띠는 완전 상극이지. 안 맞지. 원지살이 추운데. 그거보다도, 궁합보다도, 시집 싣고, 못 살아, 등살에. 신호하고, 시어머니 등살에 못 살아, 언니는. 요사가 말도 못 해. 완전 신랑을, 그런데다가 신랑이 줏대가 있으면 되는데, 줏대가 없어. 자기 엄마. 누나야? 누나 말에 다, 거기에 끌려가는데, 뭐 어떡해. 어떻게 살아? 그냥, 언니는 그냥 조용히 가게를 하면서 그냥 애기하고 먹고 살아. 내가 봤을 땐 그게 답일 거야. 그럼 내년부터 좋아져. 그리고 가게는 막걸리 좀, 바깥에다 막걸리 좀 뿌려놓고, 그러고선 이제 막말로 저간다 그러면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언니가 고사를 지내. 언니가 저기 떡시루 있잖아. 방앗간에서 반말만 맞춰서 시루 팥시루 있지? 그거 이렇게 해서 빌어 인사를 해. 장사 좀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장사 잘될 거야. 내년부터. 지금 가을 그래도 언니가 내년부터 대운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뭐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 추석 새잖아? 찬바람 불고 추석 새면 그래도 괜찮은데 올해보단 낫다. 올해보단 낫다는 소리 나와. 가게 자리가 끝나면 나중에는 옮겨야 되는 응, 거예요. 옮겨야 돼, 어차피. 가게 계약 2년 했을 거 아니야. 옮겨, 그리고. 시댁하고 같이 올거 아니야. 멀어? 네, 시댁은 세종이고. 세종? 언니는 천안 가게, 천안에서 하고? 다행 잘했네. 근데 뭐 옮겨. 천안 어렵게 사해?
천안 백석동. 백석동? 아까 뱃소동이라 그랬지? 뱃소동에서 그래도 뱃소동 인구 많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동네가 다 상가들이 들고나고도 심하고 그리고 그 라인에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저랑 똑같은 업종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딱 2년만 했으면 좋겠어. 2년 하고 그냥 몰라 딴 데로 옮기란 소리 나와. 그럼 저는 제가 혼자 가게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밑에 직원을 두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년 되면 아마 좀 장사가 좀 될 거예요. 되면 직원을 하나 둘 돼요. 둬도 돼. 내년 되면 좀 장사가 좀 괜찮을 거야. 그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추석 지나고 나면 참 괜찮아. 저는 재장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은 회사 들어가면 깝깝해 사실은. 깝깝해서 조바심이 나니까 그냥 내장사 해도 괜찮아. 더구나 사월생이잖아, 그치? 사월생이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쭉 세고 나면 좀 괜찮으니까 그때 상황 봐가면서 저기다. 근데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네도 뭐 될 수 있으면 줄이라고 하는 편이야. 줄여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도 내 생활비도 인건비 나갈 거 내가 하나라도 더 움직여서 해라는 주의거든. 그러니까 좀 그때까지 상황을 봐가야 될 것 같아. 우리네도 장담은 못해. 너무 시국이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코로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장사하는 사람도 접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근데 언니는 그래도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산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야. 응? 출석하고 괜찮으니까 조금 봐봐. 내가 봤을 땐 괜찮아, 언니. 그리고 앞으로 언니는 괜찮아. 그쪽만 딱 끊어버리면. 언니는 그래도 돈이 안 떨어져. 떨어질만 하면 생겨. 큰 돈이 안 모아져서 그렇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은데 많이 본 것 같은데 다 세뇌하기 바쁘잖아. 그리고 정월달에 안 좋은 외고는 그렇게 막아나가 좀 조금 들여 풀어나가 그래. 정월달에 언니는 정월달에 푸는 게 제일 좋아. 언니는 그럼 저는 팔자가 세고 뭐 이런 거는 언니도 팔자는 센 거지 쉽게 얘기면. 응? 뭐 그냥 평범한 팔자는 아니지. 근데 언니가 싫은 거는 죽어도 못해. 언니가 마음에 들어 해야 되고 언니가 좋아야지 하는 사람이야. 누가 옆에서 시킨다고 죽어도 못해. 그런 성격이야. 그지? 남들 보기는 참 언니 좋아. 그냥 천방지초 속 아무것도 속 안 썩은 줄 알아. 근데 속으로는 실제는 속이 썩으러 문드러졌지. 조금만 쉽네.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쉽내고 애기를 아들내미 봤어라도 그냥 가게 해가면서 앞만 보고 살아. 언니는 남자 보고 없어. 근데 늘 얘기해. 남자 보고 없으니까 뭐 남자를 사귀어도 살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하고 살아. 가정을 갖고 살지 말라는 뜻이야. 이 다음에 나이 먹어도 살아. 나이 먹으면 몇 살이에요? 40살 넘었었지. 내년에 40인데. 40살 넘었었지. 그럼 48? 그러니까 40살 넘어서라면 우리가 쉽게 따지면 45 넘어서라는 거야. 저 이게 잘 키워요? 언니는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래서 이 남자도 지금 첫 번째 남자도 좀 잘해줘서 거기에 푹 빠졌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을 못 돼서 이렇게 저걸 헤매는 거야. 이제 첫 번째 남자 복이 없으면 두 번째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좀 언니가 외롭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살림만 해주 마. 외로움은 달래 그냥. 어쩔 수 없잖아.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림 안 하고 소뚜껑 올려놓고 살림 안 하고 그냥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고 좋잖아 요새는.
그러다가 45 넘으면 그때서 이제 진실한 사람이, 언니는 45이 넘어야 돼. 왜 그러냐. 45이 넘으면 돈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언니를 챙겨주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내가 얘기하면, 언니네 집안에, 언니 성이 뭐야? 나씨요. 나씨? 나씨의 집안에는 험한 조상이 많아. 나가서 죽은 객사한 사람이 많단 뜻이야. 바보도 먹고 배고픈 조상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상 가문이 타는 거야, 조상. 아무래 죽은 사람도 있고, 나가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리고 언니네 집안은 또 산벌전이 있어. 산벌전이는 뭐냐면, 산소 있지? 산소를 건드린 게 있어. 그래서 그 바람이 많으니까 언니가 좀 힘든 거야. 그리고 유산시킨 얘기. 응? 유산시킨 얘기. 있지? 지금 이 얘기 전이랑 후랑. 응. 둘이네? 그 내가 지금 보는 게 지금 둘이야. 그지? 하나는 어깨에 붙어 있고, 하나는 허리 붙어 있어, 언니가. 어쩔 때는 어깨가 절릴 때, 뒷목이 땡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허리가 아플 때가, 다리가 아플 때가 있다고. 그게 이제 애기가, 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그의 애기들은 좀 될 수 있으면 보내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조상이 언니는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 막히지, 답답하지. 그게 이제 조상이 막힌 거야. 그거 보고 조상바람? 산바람이라고. 산바람, 조상바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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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언니를 이렇게 한, 이렇게 보면, 아, 운이, 운은 있는데 잘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다가도 탁 맥혀.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인간고력이 많이 걷는 게, 어? 언니는 지금 인간고력 많이 걷잖아. 그치?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 누가 했지? 내가 너의 의지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누가 아는 언니고 아는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언니는 뒤통수당해.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언니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니까 그냥 차라리 답답하면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차라리 얘기를 하셔. 그러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답답한 마음 뚫리지 않아, 언니가. 그치? 차라리 그게 낫지. 너무 했지. 결국 언니는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사람 했지 쳐. 그리고 언니는 또 어쩔 때는 오지랖이 넓어. 응? 뭔 소린지 알지? 내가 아, 저 사람, 이 상대방이 언니의 집 확 잘해줘. 그러면 이 사람의 집 또 언니가 또 잘해. 그럼 그거 나중에 또 뒤돌아오는 거는 뒤통수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언니는 그냥 언니만 살아. 그리고 당분간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외로운 거 그냥 이렇게 달래. 외로운 거는 그냥 누구 말대로, 응? 저거 말 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 만나서 달래라. 오죽하면 내가 이 소리 하고 있어. 그치? 언니는 외로운 거 못 참아. 응? 외롭고 정이 그리워서 못 참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기같이 의지하면서 한 번씩 그렇게 저기 의지를 하시라고. 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응? 왜 이렇게 인간고력이 많어? 인간고력이 많어? 응? 어쨌든 신랑하고도, 아이고, 가슴 아프다 그래. 지금 여기가 찢어질처럼 가슴 아파. 응? 이거 휴지 여기 있어. 아이고, 아이고, 내 손이 안 된다. 휴지 거기 있어. 있어. 닦아. 그래서 어째 이게, 나이는 젊은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인간고력이 많어? 응? 아주 진짜 어쨌든 죽고 싶어 본인이. 응? 신랑도 그렇고 신랑복도 없고. 응? 본인은 나 같은 끼가 좀 있어서, 응? 신랑복 없어. 응? 일부 정서 못해. 그리고 다 본인의 이제 시집가잖아?
그럼 다 적이야. 신랑도 적, 시어머니도 적, 다 적이야. 그지? 지금 막 갈등하지, 지금? 아니, 이혼했어. 그니까, 이혼했어. 아휴, 일본 정도 못한다니까. 다 적이야. 시집 가면 다 적이야. 응? 언제 이혼했어? 성 정리한 지 2년. 저리 한 지는 2년, 2년 됐어? 지금 사귀는 남자 없어? 네. 혼자야? 애기 키우고 있어요. 애기 혼자 키우고 있어? 그렇게 혼자 힘들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그렇다. 어? 혼자 살기 지금 힘들어 본인이. 그지? 아우 저 눈물 어떡할 거야. 저 눈물 쏟아지는 눈물은 어떡할 거야.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 겉에서는 사람들 보기는 허허 오는데 속은 썩어라 뭉들어져. 지금 본인이 되는 일이 없어. 그지? 사방팔방으로 막힌 거 되는 일이 없고 어디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해 본인이. 응? 누가 본인 누가 시집가서 애기 있다는 소리 하고 있어. 애기가 비싸? 다섯 살. 일주일 똑같다. 하긴 언 서른 지금 개띠니까 뭐 일찍 간 거는 아니지 사실은. 그치? 근데 얼굴만 지금 애띠가 보이는 것 뿐이야. 아휴, 애를 누가 봐? 그 전에는 제 시댁에 두고 왔다가 이번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애 너무너무 저기에서? 네, 그냥 데려가라고 했고 제가 이제 키우고 살려. 힘들 텐데. 그래도 애 질자고 사니까 그래도 그만하게도 괜찮은 거지. 본인이 힘은 들어도 다섯 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겠겠네. 유치원 보낼 거 아니야. 네. 원래 본인 사주가 어 몰라 지금 나이 내가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개띠로만 알고 있고 생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근데 본인은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 팔자야. 그건 알지? 만나는 것마다 다 괜찮은 거. 어? 그렇다고 우리네가 떡 무당다란 소리도 못하고 아직 때가 좀 안 들리고 있어. 근데 전 보는 사람 봐.